지 라파님, 저는 현재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여쭤볼 게 많은데요. 사업자는 나왔는데 사업자 카드가 아직 안 나온 상태. 사업자 카드는 딱히 발급을 안 하셔도 돼요. 사업자 카드라는 게 명목만 사업자 카드지. 지금 라파님이 홈택스에 그 사업자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카드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. 사업자 카드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. 거기에 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혜택이 좋은 카드. 그러니까 많이 쓰면 나한테 많이 돌려주는 그런 카드를 하나 등록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내 명의로 된 카드를 와이프한테 주시고, 그 와이프가 필요한 그런 카드들을 다 등록하시고 하시면 그게 바로 사업자 카드입니다. 사업자 카드 중에 제일 좋은 혜택을 주는 게 사실은 현대카드인데, 굳이 사업자 카드를 발급 안 받으셔도 돼요. 현대카드는 사실 그 엠포인트가 제일 어떤 중요한 혜택이잖아요. 근데 엠포인트가 그 엠포인트 일원이 현금의 일원의 가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쓰면 나한테 많이 환급이 되는 카드. 뭐 예를 들면 롯데 백스 카드라든지 뭐 국민 카드 중에 굴비 카드라든지 많이 쓰면 나한테 많이 환급이 되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한테 현금이 환급되는 카드를 알아보시고 그거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그게 바로 사업자 카드예요. 사업자 카드라고 해서 더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자 카드는 오히려 더 혜택이 적습니다. 그거는 명목화에 만들어진 사업자 카드고 카드 설계사들이나 은행들이나 잘 모르는 처음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, 요식업, 특히 요식업을 하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현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. 이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으면 뭐 세무신고할 때도 유리하시고, 뭐 사업자 카드는 꼭 있어야 되시고,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지, 사업자 카드는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. 저는 사업자 카드가 없습니다. 그냥 개인 카드를 제가 한 7개 정도 등록을 해놨거든요. 다 쓰고, 다 세금 신고가 다 자동으로 됩니다. 홈택스에 다 등록이 되니까. 그래서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. 사업자 카드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. 예, 이거는 사실입니다. 아, 조 사장님, 맞아요. 장사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많이 없죠. 맞습니다. 예, 저도 처음에는 하루에 뭐 13시간씩 이렇게 장사했었으니까, 눈 뜨면 장 보러 가야 되고, 장사해야 되고, 예, 또밥 먹고, 집에 와서 뭐 소주 한잔 마시고, 또 자고 일어나면 장 보러 가야 되고, 그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. 시스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시스템 만드는 게. 근데 필요합니다. 평생 이렇게 장사할 수는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한 번에는 바꿀 수 없어요. 그런데 진짜 조금씩 바꾸면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. 저도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. 저도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저는 뭐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7시간에서 딱 8시간만 일하거든요. 그리고 주말에 꼭 쉬고 있고, 그 시스템 만들기까지가 조금 힘들긴 한데, 조금씩 바꾸면 그게 되더라고요. 조금씩 바꾸시면 돼요, 조금씩.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아기들도 키우고, 가족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생기면은 안 되니까, 그런 걸 조금씩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. 시도라도 해보면 아마 변화가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. 네, 충분히 가능합니다. 진짜로. 윤주환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. 형님, 저는 29살 회사원입니다. 궁금한 게 있는데. 저는 타고나 피자 가게를 하고 싶어서 타고나 피자 브랜드 있나요? 기술을 배워 서울로 직원으로 가서 일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? 아니면 프랜차이즈로 하는 게 나을까요? 글쎄요. 윤주환님이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면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데,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윤주환님의 어떤 열정입니다. 열정. 그리고 이 피자라는 거를 선택하게 된 계기, 왜 피자를 선택했는지,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만약에 피자로 끝을 보고 싶으시다면 프랜차이즈로 시작하지 마세요. 차라리 어디 가서 일을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피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태라면 어디 가서 일을 해보시면서 조금씩 익히시다 보면 그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. 그 감이 올때그 사장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세요. 뭐 물론 그 가게 옆에다가 바로 차리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그런 뉘앙스를 펼치시고, 사장님이 아마 윤주환님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믿음이 있으시면 윤주환님에게 가게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. 윤주환님의 어떤 열정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, 프랜차이즈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
29살이시면은 글쎄요. 피자 가게 얼마 전에 그 피자 가게 6개월 만에 망하신 분그 사연도 다들 보셨죠?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채널에서 나오는 그 모래띠님 사연을 보더라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프랜차이즈로 딱 하려고 마음을 딱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 것보다 그냥 개인적으로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한번 해보시고, 그리고 창업하시기 전에 그 가게에서 일하실 때는 두 군데에서 일을 꼭 해봐야 되거든요. 잘 되는 가게에서 한번 일해보고요. 처음에는 잘안 되는 가게에서 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처음에는 잘안 되는 가게에서 일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잘 되는 가게에서 일을 해보시면 이두 군데에서 모든 걸다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잘 되는 가게의 사장님한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장님은 분명히 그 직원한테 도움을 줍니다. 확실히 도움을 줘요. 저도 제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많은데 그런 인재가 없습니다. 근데 그런 열정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진짜 맡기고 싶을 정도로 저도 그걸 똑같죠. 왜냐하면 다른 장사를 또 해보고 싶으니까. 그래서 뭐 피자든지 술집이라든지 밥집이라든지 그 열정만 있다면 잘안 되는 가게에서 조금 해보시고, 그다음에 잘 되는 가게에서 또 해보시면, 이잘 되는 가게에서 그 사장님의 신임을 얻으면은 충분히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. 예,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을 한 번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시고 진짜 정안 됐을 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드는 게 단점이겠죠. 말하기 힘드시려나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드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하시게 되면 그 프랜차이즈 물류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. 그 물류비도 꽤 많이 나가요. 그러니까 고정비용, 뭐 고정비용이라기보다 원가 비율이 많이 올라가죠. 그런 부분들은 큰 단점이죠.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물류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비용들이 간혹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저는 술집이니까. 해물 짬뽕탕이 하나 있습니다. 해물 짬뽕탕이 있는데, 본사에서 받으면 만약에 한 5천원 합니다. 판매가는 16,000원인데. 그러면 그게 원가율이 30%가 넘어가죠. 왜냐하면 그 본사에서 오는 그 원팩 재료에는 야채도 안 들어가 있고요. 간마늘도 안 들어가 있고요. 뭐 깨라든지 파, 나중에 이제 썰어서 올라가는 그런 고명도 전혀 안 들어가 있고, 그냥 일반 해물이랑 소스만 딱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원가로 따지면 거의 한40% 정도가 되죠. 네. 그러면은 나한테 남는 게 거의 없죠.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맛도 사실 덜합니다. 왜냐하면 본사에서 오는 거는 그냥 평균적인 맛밖에 안 됩니다. 평균적인 맛밖에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면 프랜차이즈를 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. 프랜차이즈가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고,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지속하려면 로얄티도 나가고, 그리고 물류를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물류 비용에서도 많이 들기 때문에 내 마진이 많이 줄어든다.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. 프랜차이즈는.